2021 K3리그 25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화성FC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축구단 김태형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재정용 골키퍼가 골문에 위치를 했습니다. 구대엽, 손현우, 가만솔, 박재우, 김평래, 이민수, 윤용호, 제리, 조주영, 이해찬 선수가 나섭니다. 이어서 화성FC의 라인업도 살펴드리죠. 김학철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성민 골키퍼, 최영훈, 조영진, 김성환, 김경민, 카를로스의 조상범, 김도영, 조동건, 심재혁, 김효기 선수가 출전합니다. 오늘 이 경기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 강등권 싸움을 두고서 강릉과 평택도 맞대결을 펼칩니다. 그렇습니다. 조동건 선수와 김효기 선수가 출전을 하면서 그리고 지난 경기에 심재혁 선수가 마수거리 득점을 또 올렸었거든요. 자, 이제 주심이 시계를 확인을 했고요.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하늘색 유니폼 천안시 축구단,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 화성FC가 위치를 했습니다. 네, 천안 같은 경우는 최근에 3-5-2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준하 선수와 윤영호 선수가 약간 맷잘라 측면으로 움직이는 미드필더 형태를 가져갔었는데 오늘 경기는 일단 수비 안정감을 위해서 김평래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넓은 공간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자, 숫자 괜찮은데요? 가운데 연결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침투했고 한번 흔들면서 여전히 박스 안쪽 왼쪽 측면입니다. 일단은 한 차례 막아내고 네. 있는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자, 조동건 쪽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게 타임이 지나고 나서 보내드리겠지만 김학철 감독이 계속해서 자신감을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중원에서 치열한 볼다툼 이후에 앞쪽으로 한 번에 찼습니다. 자, 따라 붙는데요. 지금은요. 이해찬 끌어냈습니다. 안쪽 연결 조주영! 또 깨끗입니다. 조주영! 지금은 직전 장면에 최용훈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제리의 활약, 왼쪽 측면에서 김태형 감독의 고민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전방으로 길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뒷발로 내주면서 원터치가 갔어요. 공격 숫자 순식간에 3명, 수비 숫자 2명입니다. 지금은 좀 침착할 필요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공간이 비었고 김효기가 쫓아갑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고 뒤쪽 내주면서 슛! 막아냅니다. 자, 조동건과 김효기의 호흡이었습니다. 침착할 필요는 있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두 팀의 가장 키 큰 선수들이 모두 다 중앙 쪽에 굉장히 밀집을 해 있고요. 네, 화성도 신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헤더! 골대를 때립니다. 네. 자, 날카로운 헤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붙여주는데요. 이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왼쪽으로 조상범 다시 한번 원터치. 화성 선수들이 원터치 패스를 오늘 경기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조동건이 멀리서 한 차례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성이 이 천안의 압박을 뚫고 나올 때 핵심은요. 가만솔 감아줍니다. 조금은 짧았어요. 잡아내면서 아크 정면 걷어냈습니다. 이번엔 왼쪽 측면. 자, 윤용호 파고들면서 슛! 막아냅니다. 위협적인 한 방을 보여줍니다. 야, 지금은 박성민 골키퍼가 그래도 반응을 잘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윤용호 선수가 발목 킥만 이용해서 슈팅을 때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천안 선수들도 화성의 수비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화성의 공격. 자, 다시 한번 원터치 연결이 됩니다. 빨리 막아냅니다. 재종현 정면으로 향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동건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심재혁과 가만솔, 이해찬과 조영진 오른쪽 측면에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상범 선수 몸에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크로스보다는 얼리크로스 형태도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감아 줍니다. 높자 미스! 선진골을 뽑아냅니다. 스코어 1대0. 지금은 순간적으로 역시 크로스 형태에서 화성의 중앙 수비수들이 뒤쪽에서 올라오는 움직임을 놓쳐서 말았고요. 네. 지금 부정한 선수를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와, 박재우 선수입니다. 자, 오랜만에 선발 출전한 박재우 선수가 천안시 축구단의 선취골을 만들어줍니다. 앞으로의 전진 패스. 자, 터치 좋습니다. 잘 돌아섰고 왼쪽 측면 심재혁입니다. 자, 이 기회 살릴 필요 있어요. 화성 왼발 낮게 가면서 자, 잘라냈고요. 쳐버리고 아하, 터치 가져갔습니다. 다시 한번 심재혁 붙여줍니다. 조동건! 최종현의 엄청난 세이브입니다. 야, 지금 조동건 선수가 아쉬움을 표현할 만큼 최종현 골키퍼 다시 한번 선방, 놀라운 선방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제트처럼 팔을 쭉 뻗어내면서 막아냈습니다. 아, 파주와의 경기에서도 정말 중요한 선방을 보여줬었는데 야, 저기서 손이 반응이 되네요. 네. 왼쪽에서 코너킥 가져갑니다. 김도영.
뒤쪽 가는데요. 헤더. 자, 제종현이 쳐냈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천안시 축구단과 화성FC의 전반전, 박재우 선수의 선취 득점으로 앞서나갔습니다. 이 리드 재종현 골키퍼가 다시 한번 지켜냅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막판 몰아붙였던 화성FC, 하지만 재종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을 하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을 했습니다. 진행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 화성FC, 오른쪽 하늘색 유니폼의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네, 그래도 천안이 분위기를 충분히 끌어올렸습니다. 전반 1대0으로 마쳤기 때문에 후반전이 되면서 본인들의 강점인 이 전방 압박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자, 윤용호 멀리서 슛을 한 차례 가져갔던 윤용호 선수였습니다. 자, 뚫어내는 과정 걷어냈습니다. 자, 뒤쪽으로 야, 흘러갔습니다. 지금도예요? 자, 한 차례 이거는 걸렸어. 슛!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김효기입니다. 평소 화성에 경기될 때보다는 전방으로 패스 투입이 보다 수월하게 연결되는 느낌은 있거든요. 네. 자, 이 패스 연결됐습니다. 지금 김효기가 연결됐는데. 네. 지금은 자, 박재우 선수의 태클이 정말 큰 위기를 한 차례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의 경기 분위기가 다시 한번 끌어올라지고 있고요. 자, 터치 실수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화성의 공격입니다. 왼쪽 측면에 심재혁이 있고 전체 자, 패스. 오, 이거 흘러냈어요. 흘러갑니다. 조동건 해결해야죠. 조동건 김혁이. 조동건. 야, 이 정말 결정적인 기회 다시 한번. 김종석 가운데로 조재철이 띄워줍니다. 하지만 이 공이 한 번에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저런 게 사실은 조재철을 이번 시즌 좀 김태형 감독이 체력적인 이런 여파를 위해서 최근에 좀 교체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원에서의 영향력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성의 공격. 자, 이게 또 연결이 됩니다. 반대편. 네. 한 끝이 모자랐던 화성FC였습니다. 근데 직전에 이해찬 선수가 결정적인 장면을 좀 놓치는 장면 이후 눈만 맞으면 또 원하는 공간으로 패스를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자, 윤용호 끊어냈습니다. 자, 조주영. 조주영 완벽히 걸렸네요. 끊어냈습니다. 네. 박성민의 세이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좀 고전하고 있는 조동건과 김혁입니다. 네. 오른쪽 측면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가는데요. 조주영 쪽으로 정확하게 배달됐습니다. 조주영 공간이 좀 있거든요. 조주영이 스코어를 벌립니다. 2대0. 지금 순간적으로 화성의 선수들 수비 복귀했을 때 숫자는 확보를 하고 있었지만요,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공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주영에게 저 정도 공간 발생하면 충분히 슈팅, 강한 슈팅, 정확한 슈팅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조주영은 9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화성은 네, 최영훈 선수가 한 칸 전진 배치가 되면서 공격수로 변신을 했고요. 뛰어갑니다. 네. 자, 지금은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크로스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최영훈 선수도 몸을 날려가면서까지 시즌 마지막 흐름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정말 오늘 경기 보셨던 것처럼 많은 활동량 가져가면서 선수들의 투지도 보여줬고요. 득점에 가까웠던 장면도 천안보다 좀 더 많았던 화성이었었고요. 아쉽게도 결과가 이 부분을 좀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해찬. 자, 이해찬이에요. 3점을 찍습니다. 이해찬. 오늘 경기 이해찬 선수가 완벽하게 경기를 끝내버리고 있습니다. 네, 이해찬 선수가 17라운드 이후에 득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경기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합니다. 아, 오늘 경기 이해찬까지 득점을 기록하면서요.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진행됩니다. 조상범 감아주는데요. 헤더 연결. 자, 직전 상황에서 이 조동건 선수의 헤더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최근에 또 좋은 소식과 함께 또 경기력이 또 올라갔을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각성이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25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천안시 축구단과 화성FC의 경기 3대0, 천안시 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